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기온이 낮은 설악산은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올가을 첫눈이 내렸는데요. 이번 첫눈은 작년보다 16일이나 빨리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. 이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과 내륙 일부 지역도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. 5mm 정도로 찔끔 내리다가 많은 정도가 되겠습니다. 또 요 며칠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. 오늘은 청정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7도, 강릉 13도, 대구는 18도에 머물겠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.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